집단 행동 소비자들 환불받을 수 있나? 티몬과 위메프의 환불 지연 사태에 대해서 티몬 측이 자금을 확보해서 환불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티몬에 지금 외국에 있는 피해자들은 구제할 만한 자금 있어요, 없어요? 현재?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 어느 정도 선에 금액적으로 얼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돈을 몇 개 얼마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줄 건지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받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해 줄 필요가 없다고요. 대책이 없습니다. 단연 19억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뭐 최종적으로는 부결된 상황이고요. 자금 출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부 금액이 조금 확보가 돼서 그 10억 플러스 알파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실시간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큐텐 관련해서 구영배 대표가 첫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머리 숙여 깊이 사죄 드린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하지만 여전히 격앙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불 중단 사태가 일어나면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밤새 이 관련된 곳에 찾아가서 우산 시위도 하고요. 직접 나와서 사과하라, 대책 마련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지금 구영배 대표가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이 사태 좀 조기에 수습이 될까요? 지금 피해 규모만 1조 원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휴가철을 맞아서 팀원을 통해서 뭐 항공권이나 뭐 이런 것을 좀 구매했던 분들도 지금 여행도 좀 망치게 되고 이런 네. 상황이라 소액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고 또 중간에 그 중소업체들은 중소업체들대로 판매 대금을 정산을 못 받아서 피해가 많고 그래서 이러한 연쇄 부도가 굉장히 파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을 위해서 책임감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 피해자의 그러니까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정부도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정 회의도 하고 있고 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일단 우선적으로 뭐 피해금을 정부에서 좀 지급하려는 뭐 이러한 지금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이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회사만 믿을 수는 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뭐 정부가 나서서 같이 사태 해결에 나서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조 원이 증발이 된 거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금감원이나 또 여러 정부기관을 통해서도 이렇게 된 사태의 문제점, 원인도 잘 파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간지에서는 법리 검찰에서 이 법리 검토까지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 들었는데 큐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 700억 원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는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 당국 해당 액수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실제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이러면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 알려지지 않으면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본인이 사퇴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직원 뒤에 숨는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대로 된 어떤 보상책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자, 책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훨씬 더 그런 이 중압감이 가중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 이제 오전 방금 전에 이제 속보로 나왔는데 대표자가 이제 본인이 뭐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구체적으로 뭐 지분 매각을 하겠다, M&A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얼마만큼 또 될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간에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책임자는 안 나오고 본부장급 정도가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계획
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불안감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에서야 이제 나왔지만 이 부분 역시도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애간장을 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구용배 대표 같은 경우에는 큐텐그룹 계열사 큐익스프레스에서 이제 대표에서 이제 사퇴를 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박성민 최고위원이 꼬리 자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우선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건 이게 무리하게 사세를 확장하다 보니까 문어발식으로 사세 확장을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런 지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어발식 확장을 하게 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불안정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대비할 수 있는 그 규제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도 보면 이 소비자들의 결제한 그 결제 대금과 그리고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그 사이에서 이 플랫폼 자체가 이 돈을 쥐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운영할 때도 회사 자체의 돈이 있었을 거고 근데 이 소비자들이 지불한 이 금액이 있었을 텐데 이 두 가지가 혼용돼서 섞여서 약간 운영에 쓰였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게 금감원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라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런 제도적 공백을 활용해서 지나치게 이익을 불리고 또 이제 판매자들에게 대금 지연되는 사태를 지나치게 장기화시켰던 이런 이 회사의 책임 자체도 굉장히 크게 물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지금 정치권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이 한동훈 시민대표가 SNS를 통해서요. 여당이 주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논의를 해서 정무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갈 수 있겠습니까? 뭐 우선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내일 정무위가 열릴 예정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뭐 금감원이랄지 금융이랄지 관계 부처의 설명을 물론 들을 것이고요. 관련된 경영진들도 다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진행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금융당국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이 사태에 대한 발단의 경위라 또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 자금이 최소 한 5,600억 정도 유동성 자금이 긴급 투입될 것이다. 그래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또 소상공인들에게 1차적으로 지급을 하려 한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서 그러한 그 수습책을 어떻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내일 정무위에서 질의 응답이 이어질 것 같고요. 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 협의나 추가적인 것을 통해서 일단은 이 책임을 지는 이 큐텐의 책임지는 자세가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연쇄 부도가 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제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을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해가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영배 대표가 뭐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사설들에선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경영진들이 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왜 정부의 대책만 기다리고 있느냐, 왜 그 뒤에 기대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주 의원님, 근데 사실은 공정위에서 이걸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제재가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재하기 힘든 상황인 겁니까? 아직 그러니까 원인을 아직 지금 경위를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경위 파악조차 지금 제대로 네, 안 됐기 때문에. 경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공정위의 제재가 아니라 지금 문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간에 소비자들은 판매 대금을 내서 그게 팀원에 전달이 됐는데 네. 지금 팀원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이행을 안 하고 그것을 이행해야 될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한 부분이 굉장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공정의 제재 차원은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그런 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어떤 그런 법적 책임까지 갈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는 그 구영배 대표나 이런 운영진들이 당연히 내일 정무위에 나와서 가능하면 당연히 어떻게 이 수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소비자들께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수습책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보면은 구영배 대표가 아직 어떤 그런 언론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제3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겠다 이런 것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입장을 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과연 책임지는 모습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팀F 우리 경영진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피해자들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